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 서귀포 호텔 오늘 체크아웃 했고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오늘은 중문 쪽으로 갈 거라서 다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버스 내려서 조금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입니다. 건물부터 웅장하네요. 이야, 오, 외국 같아, 외국. 오, 표범이 절 맞아주네요. 입장.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하고 여기 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중에 어디가 더 클까요? 맞습니다. 아시아가 제일 크고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인데요. 지금 그리고 아까 들어오시면서 우리 박물관 문을 두셨나요? 네. 어떻게 생겼나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어, 맞아요. 여기 서부 아프리카에 말리공화국에 있는 젠데대사원이라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 사원에 대해서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화 중에 블랙핀더 보셨나요? 거기에 혹시 왕국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와칸다 왕국이죠. 와칸다 포용 하잖아요. 와칸다 왕국이 여기 55개의 나라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이건 뭐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없는데, 마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와칸다 왕국을 표시해놓고 있긴 한데, 에티오피아랑 케냐랑 우간다가 있잖아요. 여기 사이로 어딘가 표시를 해놓고 있긴 한데, 가상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물을 틀어보시면, 뭔가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에 있는데, 여기는 뭔가. 잘 봐주시죠? 이슬람 사원이니까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고 더운 지방이니까 햇빛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면에는 창문을 배치하지 않고 여기 측면에는 이렇게가 있습니다. 여기는 3층인데 3층에는 아프리카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키덴게라고 합니다. 예쁘다. 이렇게 아프리카 작가들 현대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마이클 소이 작가. 벤 이베베. 그리고 이렇게 가구랑 의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것도 다 전시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앉아보고 체험해보고 할 수 있대요. 우와. 오, 여기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도
작품들이 재현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오, 약간 입체적이야. 완전 이쁘다, 그림. 이건 알리 와시아라는 작가의 그림이에요. 너무 이뻐. 여기에도 작가들의 작품이 미디어 아트로 재현된 곳입니다. 여기에서 앉아서 사진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전시 다 보고 체험하러 왔습니다. 체험 너무 좋아. 저는 오늘 에코백에다가 스텐실 해가지고 저런 무늬 같은 거 하는 거랑 이런 칼림바 악기 만드는 거 할 거예요. 실크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천으로 만든 거고 이 흰색 부분에 이제 뚫어가지고 여기랑 물감이 이제 빠져나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중에서 고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 결정장애가 엄청나게 심한데 아 뭘로 하지? 고민돼요. 또 종류가 많죠. 네. 아, 이것도 귀여운 것 같은데 이게 얘로 할래. 요걸로요? 네. 요걸로. 위치는 한번 직접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해도 돼요? 어 요렇게 해도 되죠. 여기다 하면 될까요? 네. 같이 한번 찍어봅시다. 같이 한번 내려볼까요? 네. 아, 네. 하나, 둘, 셋. 물감이 더 필요하겠다. 저는 되게 이렇게 쑥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쵸? 네. 이거 근데 종이 할 때는 쑥 내려가는데 아~ 이게 또 에코백이어가지고 하나 둘 셋 그러면 짜잔 오! 빈티지하게 나 그렇네요. 어 근데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오 귀여운데? 요거는 그 옆에서 말리고 네. 그러면 칼림바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네. 나무로 만들어진 네모난 저희가 만들 칼림바 말고도 이렇게 동그란 다양한 모양의 칼림바가 있어요. 혹시 라라랜드 보셨나요? 네. 어, 그러면은 이 칼림바로 라라랜드를 연주할 수 있어요. 따따단단. 아프리카 가나의 이제 전통 문양이에요. 그래서 각자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문양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한번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이걸 또 참고해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그냥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돼요. 제가 잘 그리는 건 스펀지밥밖에 없는데. 스펀지밥을 그려보는 것 같아요. 스펀지밥 간다. 오 마이 갓 망했잖아. 이건 희망. 이건 행복한 삶. 완성! 그럼 엄청 잘 그리셨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오, 맑다.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재밌었어요. 만드는 거 체험까지 완전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방 찍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소소 식당. 제주 불문어 호떡빵.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렇게 반찬들도 있고, 이거는 백뇨자 에이드. 되게 다 깔끔해요. 설거지 완료. 여기가 아프리카 박물관이고 저는 오늘 추상절리대에 가려고요. 와, 날씨가 완전 구름 한 점 없어요. 성인 감사합니다. 주상절리스 우왕 바닷도. 우와 오오오오, 진짜 신기해. 쩔어. 물은 완전 에메랄드빛.